중국 외교부는 중국만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.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. 我们对试图操弄疫情防控措施以达到政治目的的做法表示坚决反对，将针对不同情况本着对等原则采取相应措施。 중국 당국의 태도와는 별개로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사정이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. 전파력이 빠르고 백신이 잘 듣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XBB 변이 유입이 확인됐는데 이 변이가 복통과 설사를 일으킨다는 소문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온라인 약품 판매처 등에서는 지사제 등이 순식간에 품절됐고 일부는 가격이 3배 이상 치솟았습니다. 여기에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들로 인해 대유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현재 유행이 두세 달 안에 잠깐 꺾인 뒤 이르면 5월이나 6월 변이에 의한 재유행이 또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. 如果这个病毒一直在变异，那么这个交叉，就像我们刚才说的，这个交叉保护作用越来越低了，或者消失了，那是完全可能再次感染的。